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살인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용도자 김종운 동 측에서 8월 6일 새벽 신용전술 유도탄 위력시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박봉주 동지, 리만권 동지, 박광호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오수용 동지, 안종수 동지, 박태덕 동지, 박태성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조용원 동지, 리병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육군대장 리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 육군대장 박정천 동지가 참가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현지에서 장창호 동지, 전일호 동지를 비롯한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맞이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 측에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감시소에서 신형 전술 유도탄 위력시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서부작전 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 유도탄 두 발은 수도권 지역 상공과 우리나라 중부 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에 설정된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위력시 발사를 통하여 세용의 전술유도무기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 능력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됐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동 측에서는 신형 전술유도탄 위력시 발사가 목적한 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 행동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